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나나 박재희입니다. 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온도차가 심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제 머리 오늘 보시면 엄청 부시시하죠? 부시시한데 로레알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제가 냉정하게 어떤 제품인지 한번 써봐야 되겠죠? 몰큘러라는 제품인데 지금 너무 지금 직원들이 이미 많이 써가지고 너무 좋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는 즉시 2년을 모발을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머리를 분무기로 그냥 고루 적시세요. 그 다음에 얘가 프리 트리트먼트거든요. 이거는 살롱 전용이긴 해요. 프리 트리트먼트를 골고루 두 분당 다섯 번씩 분사를 해서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 아이가 아주 키포인트라고 하니까 1단계 프리 트리트먼트 다섯 번씩 분사하기. 이렇게 프리 트리트먼트를 뿌리고 나서 2분 정도 해주고 헹구지 않는 거예요. 자, 매장용이어서 너무 크죠? 이제 이 샴푸는 되게 부드럽고 거품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약간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도 있거든요. 처음에 딱 사용해보면 만족도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손상된 모발한테 좋은 거예요. 텍스처의 결을 한 86% 정도 개선된다고 느껴지게 만든다고 해요. 나 머리 샴푸하고 손가락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거품 나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꽤 고급스럽지, 향이? 와, 이거 뭐라고 표현해? 샴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워터타입 트리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하고 나면 애초 샴푸하고 나서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는 약간 보조하는 역할 정도? 그래서 워터타입이라서 바로 흡수되니까 1, 2분 정도 방치하고 그냥 헹궈내시면 끝입니다. 얘는 타월 드라이 하고 나서 꼭 발라주셔야지 이제 드라이하기 전에. 그래서 열 보호 효과까지 있어요. 그 다음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젖었을 때 한번 바르고 머리 말려주시고 한 번 더 재도포하는 걸로 리브인 크림 한번 발라볼게요. 크림 제형이라서 막 끈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그냥 윤기 낼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리브인 크림 바르고 그냥 지금 말리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발의 손상도가 없어지고 손상되기 2년 전으로 모발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저도 한번 너무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튼튼해진 느낌이 들긴 드네요. 겉으로 봤을 때, 그쵸? 아까랑 부시시한 게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손상 모발에 더 힘이 있어지는 것 같고,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2년 전으로 돌려주는 거. 아, 계속 건조한 거예요. 부시하고. 그리고 머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건조해지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한번 저도 꼭 써보고 싶어서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사실 제가 했던 프리 트리트먼트 빼고, 그 다음에 샴푸, 그 다음에 워터타입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리브인 크림 이렇게 발라주는 3세트 정도 집에서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손상 심하신 분들. 저 지금 절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말리기만 한 건데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 로레알 프로페셔널 제품이 앱솔루트 리페어 몰큐어 제품이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해봤어요. 프리 트리트먼트, 샴푸, 워터타입 트리트먼트, 그다음 마지막 리브인 크림까지 4단계 사용했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 3단계 프리 트리트먼트 빼고 3단계 판매되고 있거든요. 좀 얼굴 피부 신경 쓰듯이 모발도 신경 써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써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좋은 제품 잘 쓰셔서 더 예뻐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